현상 작업의 특징과 위험 요인을 설명하고 작업 시작 전 작업 지시 요령 및 안전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 1. 개요. 비정상 작업이란 돌관 작업 등 정상적인 작업 절차나 방법에서 벗어나 수행되는 작업을 의미함. 이러한 비정상 작업은 위험이 매우 높고 예측 불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안전 대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비정상 작업의 특징과 위험 요인. 1. 특징. 계획되지 않은 작업. 갑작스럽게 발생된 미계획 작업. 긴급성. 대부분의 경우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표준 절차의 부재. 정해진 표준 작업 절차가 없음. 높은 위험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높음. 2. 위험 요인. 정보의 부족. 작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태인. 경험의 부족. 작업자가 해당 작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 시간의 압박. 제한된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해야 함. 안전 절차의 미흡. 안전 절차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음. 위험성 평가 미완료. 잠재 위험 요소에 대한 분석 부족. 3. 비정상 작업의 작업 시작 전 작업 지시 요령. 1.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한다. 2. 요점을 확실히 알기 쉽도록 한다. 3. 작업자의 능력이나 성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안전작업을 하려고 하는 동기를 환기시키도록 한다. 5. 작업 종료 후 반드시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4. 비정상 작업의 안전대책. 1. 근로자 관리. 작업 시작 전 TBM 위험예지 훈련을 철저히 이행. 현장 임의 출입 금지. 개인 보호장구 착용 여부 철저 확인. 미숙련자, 고령자 및 부주의한 자 포함 단독 투입 금지. 2. 작업 관리. 근로자와 장비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감시 인력 배치. 화재 예방을 위한 임시 소방시설 설치 및 정리정돈 철저. 작업 공종간 무전기 사용 등 신호체계 확립. 3. 가설제 및 안전시설물 관리. 불량 가설제 반입비 사용 금지. 작성된 조립도에 따라서 시공하도록 확인 철저. 4. 건설 장비 및 기계 기구 관리. 사전 비인가된 장비는 현장 투입 금지. 작업 전 장비 상태 점검 및 감전 예방 조치 등 실시. 비정상 작업의 특징과 위험 요인을 설명하고 작업 시작 전 작업 지시 요령 및 안전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 1. 개요. 비정상 작업이란 돌관 작업 등 정상적인 작업 절차나 방법에서 벗어나 수행되는 작업을 의미함. 이러한 비정상 작업은 위험이 매우 높고 예측 불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안전 대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비정상 작업의 특징과 위험 요인. 1. 특징. 계획되지 않은 작업. 갑작스럽게 발생된 미계획 작업. 긴급성. 대부분의 경우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표준 절차의 부재. 정해진 표준 작업 절차가 없음. 높은 위험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높음. 2. 위험 요인. 정보의 부족. 작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태인. 경험의 부족. 작업자가 해당 작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 시간의 압박. 제한된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해야 함. 안전 절차의 미흡. 안전 절차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음. 위험성 평가 미완료. 잠재 위험 요소에 대한 분석 부족. 3. 비정상 작업의 작업 시작 전 작업 지시 요령. 1.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한다. 2. 요점을 확실히 알기 쉽도록 한다. 3. 작업자의 능력이나 성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안전작업을 하려고 하는 동기를 환기시키도록 한다. 5. 작업 종료 후 반드시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4. 비정상작업의 안전대책. 1. 근로자 관리. 작업 시작 전 TBM 위험예지 훈련을 철저히 이행. 현장 임의 출입 금지, 개인 보호장구 착용 여부 철저 확인. 미숙년자, 고령자 및 부주의한자 포함 단독 투입 금지. 2. 작업 관리. 근로자와 장비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감시 인력 배치. 화재 예방을 위한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정리정돈 철저. 작업 공종간 무전기 사용 등 신호체계 확립. 3. 가설재 및 안전시설물 관리. 불량 가설재 반입비 사용 금지. 작성된 조립도에 따라서 시공하도록 확인 철저. 4. 건설장비 및 기계, 기구 관리. 사전 비인가된 장비는 현장 투입 금지. 작업 전 장비 상태 점검 및 감전 예방 조치 등 실시.